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발달장애, 자폐, 핸드폰이나 TV 어쩔까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핸드폰이나 TV 보는 걸 갖다 어떻게 개입하거나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실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핸드폰이나 TV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좀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는 게 애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좀 편할, 엄마나 이제 아빠가 편할 수 있다라는 욕구도 있지만 실은 이게 많이 보여줄수록 아이가 아는 지식이 늘고 정보가 늘어서 인지 발달이나 지능 발달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아이 지능 발달에 대한 즉 조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갖다 많이 시킬수록 아이가 똑똑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욕구가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에게 영상을 갖다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욕구,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만 3세 이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실제 핸드폰에 관해서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한정시킨다면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합의되어 있는 게만 3세 이전에는 그 미디어 특히나 핸드폰에 노출되는 것은 발달에 결코 이롭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어요. 이 3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지니는 게 36개월까지는 뇌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36개월 정도까지의 사회성 발달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개월 이후에는 보다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대인 접촉을 넘어서 그 사회성 발달이나 이런 것을 그 논리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36개월 이전에까지는 이런 핸드폰에 노출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하고의 접촉과 놀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다양해지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3세 이후에는 학자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제한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3세 이전에는 명확하게 제 의견은 반대하는데, 3세 이후에는 저도 의견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3세 후의 판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같이 하냐, 혼자 하냐의 차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발달 지연이 있고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좋냐 나쁘냐, TV가 좋냐 나쁘냐라는 단순 논리로 대체시키면 안 돼요. 이게 핸드폰을 보더라도 혼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무엇인가 혼자 빠져서 하고 있으면 점점 증세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회성 발달에서 지장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혼자 하면 혼자 할수록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면 할수록 아이는 사회성 발달이 유리해진다. 즉 TV냐 핸드폰냐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단 혼자 하면서 반사회적인 고립을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함께 하면서 사회성 발달의 도구로 TV나 핸드폰을 사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때 TV하고 핸드폰에는 좀큰 차이가 있어요. 핸드폰은 이게 혼자서 하는 매체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 아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 빠져들 때 되면 부모들이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함께 무엇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TV는 좀 달라요. TV는 동일한 매체를 같이 본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아이한테 어떤 놀이적 제안을 한다든지 같이 보면서 드라마나 그 영상의 주제를 놓고 아이하고 수준에 맞는 놀이를 한다든지 개입을 하기가 아주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3세 이후에도 핸드폰보단 TV가 유리하고요. 핸드폰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게 혼자 하는 건 냅둬서는 안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폐 아이들,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 핸드폰이나 TV 문제를 갖다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발달 수준이에요. 3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36개월도 생물학적인 나이가 36개월이 됐으니까 TV를 보여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생물학적 나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수준의 방점이 있어요. 36개월 정도 수준의 발달을 이루지 못한 아이라면 일단은 부모 TV나 핸드폰을 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6개월 수준의 발달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그걸 다 폐쇄시키고 부모와 사람과 접촉 속에서 놀이를 찾고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결론 두 번째는 36개월 수준이 넘을 경우에는 그때도 혼자 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하는 놀이 도구로서 시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닥터 토마토 오늘 Q&A 시간 이걸로 마칠게요.